오늘 생방 끝나면 다 먹어. 하필 계산대 앞에 있더라고. 벌써 9월이라니. 추석이 언제예요? 추석 다 다음 주? 16, 17, 18. 월화수. 오 진짜요? 대박이다. 그래서 주말 껴서 먹는 거지. 첫날에 쓰는 온 가족 풀이 500MB 기본 데이터가 쓰였다. 뜨면 달이 바뀐 느낌이 들어. 나만 그런가? 어, 저도 월 초에 빨라져요. 똑같아. 벌써 회식이 소문났어요? 그럼 우리 갔다 오면 바로 얘기하지. 볼링 영웅 일주어터. 다음 날이 이섭이었어가지고. 아 컨텐츠 때문에 회식하는구만. 어, 이바라 오프닝에 한 줄 넣으려고. 아. 일주어터에게는 세 번째 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픽쇼. 여러분 꽉 차다녀. 여기 여백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용국이 형 필리핀 갈 때 태풍 온다고? 기본이지.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 돌아와요. 즐겨. 필리핀 얘기만 한 30분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에이. 그것도 아주 하드코어 버전으로 혼자 예. 듣고 있던데. 지혜가 불편하여 앞에서 혼자 리액션 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조영국이 요청하는 게 거의 없는데 주연이 내 앞에 앉혀. 그거를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오기도 전에. 아 진짜? 주연이 하기 얘기야. 쳤을 때 인사도 안 받으시더니. 잘못되면 원래 다 잘못되면 유해져. 필리핀 갔어 영국이 형? 그날 출국 다음 날 출국이라고 했었으니까. 11호 태풍이 진짜 야기 그게 야기인가 그게 필리핀 쪽으로 간다고 들었는데. 야기 아닌가? 아기. 야기. 어, 아기. 야기, 야기. 아, 야기. 야기. 아기야? 야기. 야기지? 아, 야기. 어, 야기. 배성재의 아기는 어디 있냐고. 아기적인 멘트 좀 해볼까? 죄송합니다. 캔디가 빨리 안 없어지네. 입어야겠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원 숙보 94세 워런 버핏 장수 비결은 콜라와 캔디 그리고 삶의 기쁨. 생방 때는 아. 제 걸로 하는데 맨날 카톡 걸로. 네, 첫 곡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7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마룬5의 슈가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94세 워렌 버핏 장수 비결은 콜라와 캔디 그리고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지난 8월 30일이 억만장자 투자의 달인으로 유명한 워렌 버핏의 94번째 생일이었는데요.
94시지만 아직도 아주 건강하게 장수하고 있는데 비결이 운동, 채식 이런 게 아니고요. 건강식단과는 거리가 먼 식단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땡도날드 햄버거에 콜라, 점심에 핫도그, 후식은 아이스크림, 간식으로 사탕, 초콜릿. 예,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맛있는 거 다 챙겨 먹으면서 즐겁게 사는 게 장수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장수하겠다고 또 이런 식단 막 따라하다가는 혈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자신의 장수 비결 중에 하나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들이랑 보드게임하면서 노는 시간을 또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잘 읽어보니까 수면 시간 8시간을 굉장히 잘 지킨다라고 합니다. 예, 먹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자는 거를 너무 간과한다는 얘기가 있죠. 현대인들이. 잠자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8시간. 은근히 또 꽉 채워서 자기 쉽지 않은 시간이기도 해요. 예. 여러분은 잠을 엄청 줄이고 계시겠지만요. 자,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있을 때 장수할 수 있다라는 이 건강 비결. 예. 뭐 여러분과 저도 랜선 친구 아니겠습니까? 매일 배텐 채팅창에 모이는 우리들도 친구니까. 예, 이렇게 계속 모여 있다 보면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일주어터 씨와 먹는 얘기하는 시간, 월간 토요일 코너 먹방 월드컵 하는 날입니다. 주제에 맞는 여러 개의 음식 후보 중에 1위를 딱 하나 꼽아볼 텐데요. 먹자랄들의 원픽 메뉴가 뭘지 먹방 토크 하고 싶은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카우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채팅으로 편하게 참견해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공신력은 없지만 먹부심은 있다. 설득을 하다 보면 군침이 돈다. 맛잘알 두 남녀가 재미로 펼치는 자강 두둔 월드컵. 월간 먹방 월드컵. 먹방 월드컵을 함께할 분입니다. 사회생활과 리액션의 달인 일주어터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텐에서 사회생활을 배우고 있는 일주어터 김주현입니다. 네, 베텐에서 배운다기보다는 베텐에서 거의 그냥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아닙니다. 지금도 사회생활 중이에요. 그러니까 언니. 지금도 하고 계시고 저희가 지난주에 회식을 했는데 아하. 예, 정용국 씨처럼 인간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예. 예. 저랑 정용국 씨의 공통점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다인데 이 정용국 씨가 일주어터 씨 오기 전부터 아하. 주연이는 내 앞에 앉혀 계속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아. 예, 뭔가 전담 사회생활을 이제 요구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네. 예. 아, 이런 말씀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예, 수 있어요. 너무 힘들었고. 예. 근데 제가 조금 늦게 왔잖아요. 차가 네네네. 막혀서. 근데 용국 선배가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도 그 얘기를 몇 명 모이지도 않은데 해가지고 아. 정용국 씨 앞자리만 비워놓고 나머지 자리를 다 채웠어요. 아, 진짜요? 그러다 보니까 빈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 예, 기다렸다는 듯이 토해내시더라고요. 토크를. 아, 예. 정말 정용국이 그렇게까지 모든 얘기를 쏟아놓는 걸 또 받아주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정용국 씨를 처음 보는 뭐 김지영 씨라든가 아니면 뭐 유희관 씨 그리고 또 아, 이석 처음 보셨...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아직 면역이 안 됐기 때문에 아. 이게 눈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맞아요.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 어떻게 저런 말투를 쓰지? 자기 가게에서 어떻게 저렇게 쌍욕을 하지? 뭐 이런 놀라운 눈을 아. 볼 수 있는데 아 근데 용국 선배 신기한 게 되게 예. 신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용은 진짜 부정적이거든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저렇게 신나게 한다. 맞아요. 네, 너무 신기해요. 잘못됐다는 얘기를 그렇게 신나게 해요. 맞아요. 아무튼 굉장히 또 다들 공포에 질리는 눈도 있었는데 일주어터가 그런 걸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아,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그 2차는 이제 맥주집에 갔는데 아, 이게 공교롭게 또 일주어터 씨가 그 태블릿 그 메뉴판 앞에 앉아가지고 예, 예. 또 주문 담당
뾱뾱뾱뾱뾱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제가 봤을 때 희간 오빠가 예. 그 머리 스타일이 되게 특이하시잖아요. 그쵸, 안 그래도 유명하신데 뭔가 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아하. 계속 끝에 앉으시더라고요. 그쵸. 맥주집에 이제 아저씨들이 많았는데 네. 계속 이제 최강야구 잘 보고 있습니다. 저 두산 팬입니다. 이러면서 인사하신 분들이 계속 지나가는데. 맞아요. 벌떡벌떡 일어나서 또 사진 찍으시고. 예. 아무튼 2차도 사회생활. 그리고 3차는 볼링장이었는데 아. 저랑 같은 편이었고. 네네. 에이스로서 거의 활약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도 사회생활을 또 잘하고. 아, 근데 제가 이 볼링장에서 좀 느꼈던 게 저도 골대니아에서 주장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아, 우리 팀원들이 날 좀 안 좋아하겠구나. 아. 왜냐면 저희도 베디가 주장이었는데. 예. 실력 없으셨어요. 실력이 형편이 없는데 주장이어서. 우리가 저, 말은 못하고. 저 오로지 이제 팀의 승리를 위해서. 뭘 나머지, 했죠? 나머지 멤버들을 다 그치고. 퍼거슨 스타일로. 헤어드라이어 돌리고. 아, 예. 그래서 저도 좀 반성했어요. 아. 네, 우리 스윙파 팀원들한테 내가 잘하지도 못하면서. 거울 치료해드렸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 제가 쥐어짠 덕분에 그래도 네. 1게임은 이기고. 아, 맞아요. 2, 3게임은 졌습니다. 선수겸 감독으로 뛰었고. 선수겸 감독. 아, 그래도 일주일부터 실력이 역시 뛰어나더라고요. 아, 그래도 저는 계속 100점 넘기지 않았나요? 계속 고른 활약을 해요. 맞아요. 예, 일주일부터 어떤 방송과 비슷합니다. 항상. 저점이 낮아요. 아, 정말로? 항상 고른 활약을 해주고, 더군다나 또 고른 사회생활. 마무리가 이제 되고 있는데. 이건 왜? 이제 볼링비 물려가지고 제가 주장으로서 다 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아, 오라버니 너무 또 많이 쓴 거 아니냐면, 이렇게, 이런 커피 쿠폰 카드를. 아, 예. 이게 고가의 커피 쿠폰을. 이야, 대단합니다, 진짜. 뭐 이런 것까지 또 신경을 쓰고 그래요. 네. 아, 다른 멤버들은 참 이썹은 뭐 답이 없었고. 예. 아니 근데 이썹 오빠가 마음이 아픈 게 첫 게임을 꽤 잘 쳤어요. 근데 옆에서 하도 다그치니까 오빠가 이렇게 수직낙하더라고. 아, 실력이. 그러니까 저도 그 더 지었자면 더 잘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3게임 때 그걸 후회하고 많이 토닥여줬고. 장비병 걸린 메인 작가는 들쭉날쭉했죠. 아, 네. 그래도 저희 중에 제일 잘 치셨어요. 장비를 근데 그 정도 장비가 있으면 유희관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데 속절없이 털렸죠, 유희관한테. 예. 아니, 오빠가 볼링 실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언짢네요. 네. 자, 회식 토크 여기까지 하고 일주어터 씨가 잠시 개인 땡튜브를 쉰다. 아, 예, 맞습니다. 그런 이 폭탄 발언을 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사실 다이어트가 하기 싫다. 다이어트 중단을 위해서 예. 야, 내 채널을 잡는다. 예, 잠시. 예, 잠시.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꼬박꼬박 잘 챙겨먹는 힐링 타임인가요? 아니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쉬니까 회식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베타 회식도 딱 공고롭게. 하필. 예. 예. 그래서 요새 좀 술을 좀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개그 주머니를 채우는 중이라고 하시는 분이 가을도 오고 그러니까 예. 즐길 때 즐기면 되는 거죠. 네네. 예. 아직도 이제 골대녀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기 때문에 네. 예 어느 정도 편안함이 있죠. 네, 골대가 또 계속 커져가지고 골대에 맞춰서 네 저도 키우고 있어요. 아 나를 들린다. 예. 몸을 날리기보다는 이제 손뻗으면 닿을 수 있게. 예예. 예. 예. 아하. 자 그리고 이런 문자가 왔는데 7092님 일주어터는 소아비만 출신 맛잘알 쩝쩝박사라 요리는 무조건 잘할 것 같은데 가장 자신 있는 메뉴는 어떤 건가요? 일단 이거 칭찬 맞죠? 혼자 긁힌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웬만큼은 다 합니다. 그래요? 근데 좀 다시다 이런 거 많이 넣었죠. 아, 약간 그. MSG를. 조미료나 이런 것들의 네. 도움을 많이 얻어서. 그리고 김풍 오라버니가 MSG는 살 안 찐다. 저한테 이렇게 주입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요? 네, 나트륨을 넣는 대신 MSG로 간을 맞추면. 아, 그게 오히려 낫다? 네네. 또 맞는 말 같더라고요. 괜찮네요. 네, 그래서 MSG를 많이 넣고 있습니다. 야 역시 또 경희클럽 비법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나중에 이제 뭐 저희가 MT나 뭐 이런 거 가게 되면 실력 발휘를 해볼 수 있을지 혹시 안 가도 될까요? 벌써 피곤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아, 예. 예. MT는 필참입니다. 해외로도 갈 수 있으니까. 어허. 예. 자 매주 이 시간은 음식 관련 주제로 베텐만의 먹방 랭킹을 정해보는 시간. 음식의 진심인 저희 둘이 아무 말 토론을 하면서 1등을 정하는 시간인데요. 원하는 음식 관련 월드컵 주제가 있으시면 저희 먹방 월드컵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물로 갈릭맛 윙앤봉을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뭔가요? 네, 먹방 월드컵 오늘의 주제는 바로 추석맞이 명절 음식 월드컵! 어. 김주현 님이 보내주신 주제로 9월에 있을 대명절 추석을 맞아 추석 명절에 안 먹고 지나가면 섭한 명절 음식 후보를 뽑아왔고요. 네네. 후보군에 올라온 음식 8개 중 최고의 명절 음식 단 하나를 정해보려고 합니다. 아. 참고로 갈비찜, 토랑국 같은 메인 요리는 제외했습니다. 아. 갈비찜을 제외했어요. 어, 갈비찜이 없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세계에서 예. 예. 이경영 씨 차 사고 나는 장면. 그런 거죠. 아, 그렇게 비중이 큰가? 이제부터는 춘추전국 시대. 석동출의 장례식으로 시작하는 느낌인 거죠. 아, 비유가 오늘따라 고급이세요? 예. 아무튼 이렇게 되면 어디가 이제 왕좌를 차지할지 모르는 겁니다. 네, 비어있는 왕좌예요 사실. 그렇죠. 예. 자, 기대됩니다. 그러면 후보 발표해 주시죠. 추석맞이 명절 음식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번 식혜 수정과, 후보 2번 나물, 후보 3번 약과, 후보 4번 각종 전.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번 동그랑땡, 후보 6번 곶감, 후보 7번 송편, 후보 8번 잡채. 아,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데. 약간 근데 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디저트 같은 아, 후식용도 그렇죠. 같이 있네요. 네. 예, 후식도 있고 또 송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후식이라고 해야 될지 메인이라고 해야 될지 아하. 아니면 전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요거는 송편은 간식이죠. 간식이라고 예. 봐야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석엔 어떻게 보내시나요? 아, 근데 사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이제 친할머니 한 분만 남으셔가지고 아. 이렇게 막 막자지껄하게 모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래. 네 그냥 당일로 할머니 인사만 드릴 것 같습니다. 아 멀리 계시진 않나요? 아 영등포에 계십니다. 영등포에 네네. 네. 30분 안쪽이네요. 예. 예. 평소에 찾아뵙도 한데. 아, 평소에 안 가고 명절에. 네 죄송해요 할머니. 예. 전화 많이 드리면 되죠 또.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요즘 명절 문화들이 많이 좀 맞아요. 흐릿해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굉장히 앞서서. 저희 집안은 제 어릴 때부터 명절 문화가 없었습니다. 어, 진짜요? 네, 제사도 안 지내세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오. 휴일이에요. 오. 예, 이런 거를 거의 몇십 년째 어필하고 있는데 아무도 씹으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 1등 신랑감인데요? 예. 어, 진짜요? 예, 그런 걸로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뭔가 더 해야 되는구나. 전혀 없어요. 명절 문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 신기하다. 네네네. 어, 그러면 오라버니는 옛날부터 뭔가 그런 게 없어요. 오, 진짜요? 네. 물론 이제 어디 뭐 그때 서울 안에 있는 뭐 이모댁이나 뭐 이런 데 뭐 한두 번 간 적은 있는데 그거 외에는 거의 없고 오, 사실상 이제는 저희 이모들도 이제 거의 할머니 나이가 되시고 아, 그렇죠, 이러면서 그렇죠. 거의 이제는 안 가죠. 오, 예. 그럼 명절 음식도 잘 안 드세요? 명절 음식 이제 어디서 들어올 때는 먹어요. 아. 선물 들어오면 맛있게 먹죠. 아, 예. 그런데 막 하진 않죠. 그렇죠. 쉬는 날입니다, 그냥. 아. 쉬고 영화 보고 뭐 이제 피자, 치킨 시켜 먹고 오, 그런 날입니다. 좋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음식하기가 싫어서 만든 예, 과감한 개혁이 아니었나 싶은데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추석맞이 명절 음식 월드컵 A조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1번 식혜 수정과입니다. 계피와 쌀을 이용해 만든 한국의 전통 음료로 주로 차갑게 먹습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1주 후는 액상과당 먹고 살쪘다고 할 정도로 음료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식혜 수정과가 1위죠. 예. 바로 포섭부터 들어갔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건 먹다가 목 막힙니다. 식혜랑 수정과는 그럴 걱정 없고 식혜 안에 들어간 쌀을 씹으면 적당히 배도 차니까 이게 진짜 완전체 음식입니다. 뭐 목 막혀 죽나요? 죽을 위험성 있나요?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예. 살얼음 동동 뜬 식혜랑 수정과 맛을 모르는 한국인 있나요? 이런 음료류들이 호불호는 제일 안 갈려요. 이거 한국 약간 또 국뽕에 호소하고 있죠? 예. 중요한 마케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네네. 자, 반대 의견입니다. 엥? 음료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건 디저트 아닌가요? 식당 가도 마지막 후식으로 주잖아요. 뭐 어쨌든. 네. 식혜는 몰라도 수정과는 계피 맛 때문에 아이들이 싫어해요. 아, 호불호가 좀 갈리긴 아, 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른들 모인 명절 식사 자리에서 식혜 밥알 긁어먹겠다고 후루룩 거리고 있으면 더럽다고 혼나요. 네가 그런 거잖아 이거는. 누가 밥알을 긁어먹고 앉아있어. 아, 근데 왜 나 좀 마음 아프지? 근데 아깝긴 해요. 예.
식혜 회오리 공법으로 사실 이게 싹 해가지고 이것도 인생 짬이 좀 있으면 그렇죠. 싹 해가지고 회오리 치면은 아 마실 때 이렇게 하나요? 그렇죠. 회오리 공법으로 미역국 먹을 때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전혀 이제 밥그릇에 붙지 않고 밥알 남김없이 먹을 아, 미역국도 살짝 이렇게 대접제로 미역국도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러면 남는 미역이 없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제 뭔가 생각 없이 네. 예, 그냥 앞뒤 따질 것 없이 그냥 후루룩 마신 다음에 딱 보면 밥알만 남아있어서 100% 남아있죠. 100% 내가 왜 이 건더기들을 남겼지?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밥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식혜. 아, 네. 오히려 남기는 편? 네. 저는 진짜 액상 과당만 좋아했어. 식혜 음료만 먹어요. 의사들이 선정한 최악의 식습관이죠. 근데 아까 들으니까 워렌 버핏도 액상 과당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요. 네. 94세까지 사시는 건 네. 94세면 뭐. 몸무게는 비슷하거든요. 지금 94. 94세. 94kg. TMI가 또. 예, 미안합니다. 예. 워렌 버핏은 뭘로 또 건강관리를 하실까. 이렇게까지 공개돼 있는데 막 그 돈이 엄청 많으셔가지고 뭐 뒤에서 다른 거 맞으시는 거 아니겠죠? 네. 알약 막 그 미국의 초 VVVVIP들 맞아. 막 수소치료 네. 막 이런 거 막. 한 30명의 부자들에게만 공개된 의학계에서 발명한 알약. 우주 가서 치료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선두 같은 거. 네. 꼴깍 먹으면 바로 그냥 수치 내려가고. 자, 그렇고요. 두 번째 후보. 네. 후보 2번 나물입니다. 각종 채소를 데치고 말리고 볶고 찐 다음 소금이나 참기름 등을 사용해 양념합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기름진 명절 음식 사이에서 깔끔하고 건강한 감초 역할을 해줍니다. 없으면 안 돼요. 색이 알록달록 예뻐서 식탁에 올렸을 때 뭔가 있어 보이고 종류도 맛도 다양해서 안 질려요. 연휴 마지막 날 나물에 고추장, 계란 후라이 넣고 비빔밥 먹으면 꿀맛입니다. 크, 그러네요. 명절에 나물 반찬 잘 먹으면 골고루 잘 먹는다고 어른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어요. 좋은 장점이긴 해요. 명절은 결국 이제 올드 앤 뉴. 아까 더럽다고 혼나요랑 같은 분 같은데요? 예. 좀 어른들의 사랑에 목마른 그렇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칭찬도를. 초딩이냐고. 진짜 예. 네, 반대 의견입니다. 맛으로는 가장 떨어집니다. 건강한 음식은 맛없어요. 먹을 게 넘치는 명절에 왜 굳이 풀을 먹나요? 명절상에 전 없으면 이상한데 나물 없으면 오히려 좋아요. 밥 잘만 먹을 것 같은데요? 라고 쓰셨습니다. 전을 끌어와서 비교를 시켰습니다. 이건 반칙이죠. 나물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토스하는 건가요? 대표님? 좀 궁금해가지고. 네, 나물 안 좋아할 것 같나요? 저는 사실 나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예. 저는 이제 그냥 뭐 샐러드 같은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네네. 대한민국의 이 K밥상 나물은 간과 이 그런 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맞아요. 밥에다가 밥만 맛있게 지어지고 예 그러면 나물만 가지고도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무생채에 밥에다가 참기름 이렇게 비벼가지고 진짜 좋아하거든요. 기가 막히죠. 예. 그건 진짜 고기 없어도 맛있어요. 그렇죠. 혹시 진미채에도 나물에 들어가나요? 아니지 않을까요? 해산물이죠? 예. 한번 슬쩍 테스트해봤습니다. 왜냐면 그 도시락 통에 조그만 통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아, 진짜. 예. 바다의 나물 아닙니까? 자, 예. 그렇죠, 오징어는. 바다의 나물. 예. 뭔 테스트냐고. 예. 미친 채하고 넣었네. 나물같이 생겼잖아요. 아, 예. 진짜 웃기다. 자, 그렇죠. 나물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네, 저도 좋아하는데. 예. 뭐 없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필수는 아니다. 예,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데코용으로도 뭐 최고고 색상도 예쁘고. 네네. 근데 이제 그 계란 후라이 넣고 비빔밥, 고추장 이거는 계란 후라이 없이도 혹시 되는지? 아, 저는 계란 후라이 넣어야 돼요. 그건 넣어야죠. 예. 그 심지어 반숙으로 해서 노른자를 톡 터뜨려서 먹고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완숙 후라이가 나오면 굉장히 화가 나죠. 아니요. 근데 이제 반숙인데 살짝 그 노른자 밑면은 조금 익어야 돼요. 아, 그 어려운 아세요? 건데. 아, 그죠? 네. 근데 딱 그 그렇죠, 반숙이 그렇죠.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흰자랑 약간 그 흰자에 태워진 부분 뒷부분과 노른자에 약간 남아있는 반숙 부분이 예. 살짝 엉겨붙어 있어야 되죠. 예. 딱 그 얘기예요. 그렇죠. 격조를 존중한다고 하죠. 예. 자, 그러면 다음 후보. 네. 후보 3번 약과입니다. 밀가루에 참기름과 조청 등을 넣고 반죽해서 무늬를 새긴 후 기름에 튀겨 만든 전통 다과입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약과 들어간 한과 세트는 명절 선물용으로도 좋아요. 특히 수제 약과는 맛도 좋습니다. 요새 약과 올라간 쿠키나 스콘도 있어서 어른이나 아이나 다 같이 모여 먹기 좋아요.
레트로 간식이라 영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아, 오히려 반대로. 아, 할매 맛 뭐 그런 쪽인가요? 요새 또 Y2K잖아요. 아, 그렇죠. 어, 그래서 약과 먹으면 좀 힙하다. 뭐 이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네네. 반대 의견입니다. 상온에 오래 둬서 굳은 약과는 돌덩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딱딱해서 못 드세요. 아, 좀 어, 제대로 챙겨 드리세요.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방치된 약과를 드린 거야? 효자인 줄 알았는데 불효자네요. 그러니까 예. 이거 할아버지면 더군다나 대를 이은 불효자잖아요. 좀 녹여서 드리거나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드리거나. 이대째 불효자네요. 이대째 예. 불효자. 예. 할아버지를 미워하나요? 불불효 그죠? 아 진짜. 아 이대째라서요? 그러니까. 예. 아 그러면 그 약과를 얼려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얼려 먹지 않고 전자레 돌린 다음에 그 위에 아이스크림 올려야죠. 아 그건 또 뭐예요? 오. 오. 진짜 맛있는데. 그래요? 네. 예. 이야. 한번 드셔주실래요? 약간. 약과를 이제 전자레인지 돌리면. 약과가 약간 따뜻해야 돼요? 어, 따뜻해야 돼요. 근데 어. 그 위에 아이스크림 올려야 돼요. 바닐라 어, 아이스크림. 그럼 살짝 녹아내리는 그 느낌에다가 예스, 약과를. 예스. 와, 그럼 약간 그 와플 아이스크림이나 아. 아포가토 같은 느낌. 아, 그런 느낌이죠. 아하. 근데 진짜 달고 맛있습니다. 요리 네임이 있나요? 어, 그런 거 요리 이름? 어. 근데 한창 유행했었는데. 약스크림? 약스. 뭔가 좀 이상한데요, 약이어서. 예. 예. 네, 반대 의견 두 번째입니다. 네네. 기름맛 때문에 느끼하고요. 끝맛이 텁텁해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물립니다. 끈적한 식감이 불호입니다. 이에 잘 붙어서 떼어내다가 임플란트 떨어질까 봐 걱정돼요. 어, 또 불을 과시하셨어요. 할아버님께서 뭐 달아주셨네요. 예. 오. 아니 요즘 약과가 원래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진짜 비싸게 나와요. 오. 완전 포장도 막 그 명품 포장처럼. 그러니까. 뭐 하나에 막 3,700원? 오우, 말이 돼. 어. 근데 막 얼그레이 약과, 뭐 크림치즈 약과, 초코 약과 막 백화점에서 팔고. 맞아요. 아, 맛있긴 진짜 맛있어요. 아. 그거랑 양갱 쪽이.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어, 이 영한 느낌 진짜 예, 약과랑 양갱 하면 뭔가 어, 좀 아는 맛, 너무 아는 맛. 그래서 관심도 없는 맛이었는데. 맞아요. 요즘 그 베리에이션이 좋으니까 먹게 되더라고요. 예. 양갱은 노래도 있잖아요. 어, 무슨 노래죠? 달디 달고 달. 아, 밤 양갱. 예.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외국인처럼 물어봤네요. 무슨 노래죠? 아, 제목을 못 들어가지고. 아, 예. 예. 비비가 다 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진짜 웃겨. 자, 다음 후보. 네. 후보 4번, 각종 전입니다. 생선, 고기, 야채, 해산물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 반죽을 얇게 부쳐내 먹습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집에서 막 튀겨놓은 튀김을 바로 먹을 수 있는 건 명절 때뿐입니다. 맥주도 같이 먹고요. 남은 전은 냉동실에 얼렸다가 김치찌개에 넣으면 환상적인 음식으로 재탄생합니다. 이거 먹으려고 명절 기다립니다. 저는 모든 음식을 재료로 흡수한 완전체입니다. 잠깐 아까 완전체 또 있었던 거 드래곤볼이야? 셀이야 셀? 네, 반대 의견입니다. 한국인들은 손이 커서 전을 엄청 만들고 남은 건 꼭 찌개에 넣어서 괴식을 먹는데요. 국물에 푹 절여진 흐물흐물한 전은 최악이에요. 라고 해주셨고요. 예. 명절에 전만 안 먹어도 할 일이 줄어들 텐데 집안 온 식구가 모여서 재료 준비하고 부쳐먹는 게 손이 많이 가죠. 아, 이것도 맞네. 기름진 명절 음식의 대명사. 양 조절 못하고 막 먹다가는 완전 살찝니다. 명절 비만의 주범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비만의 주범이다라는 말은 사실 오늘 저희 코너에서는 뭐 칭찬과도 같은 말이기도 하고요. 예, 맛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예. 자, 전. 아, 근데 전이 이거 진짜 좀 명절에 전만 안 먹어도 할 일이 줄어든다. 이건 좀 진짜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추석맞이 명절 음식 월드컵인데 맞아요. 전의 최대 단점은 어쨌든 명절하면 그 고생하는 맞아요, 맞아요. 며느리들 뭐 이런 분들 식구들 고생시키는 것에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없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고생 탑티어, 그죠? 식으면 맛없다. 단점을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고. 그리고 명절 때 사실 그 전 부치는데 옆에 앉아서 하나씩 쪼아 먹는 게 제일 맛있거든요. 아, 기가 막히죠. 부치자마자. 그렇죠. 그것도 맞지. 어쨌든 우승 후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꼽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명절 때 예. 힘들긴 한데 명절에 딱 생각하면 바로 생각나는 게 또 전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우승 후보라고 이제 채팅창에 뚜뚜뚜뚜뚜 올라오는 건 예상했는데 네. 우승 확정이라고 올라오면 좀 열받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싫은데? 우린 방송을 왜 해 그럼? 우승 끝. 우승 끝. 이러고 앉아 있어. 그런 건 스포츠가 아닙니다. 이건 우승이지. 그렇지. 물, 예. 우승 후보까지만 예. 해주세요. 이런 식이면 나물 올려요. 네? 아 나물이 왜? 네. 어 그래요? 자 어쨌든 저는 뭐 강력하죠. 자 가보겠습니다. 식혜 수정과 나물, 약과 각종 전. 예. 저는 사실 추석 때 식혜 수정과보다 콜라를 먹습니다. 아. 그, 뭐, 왜냐면 기름진 음식이 많기 때문에. 제로 콜라? 예예. 예.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사실 식혜 수정과는 그 요즘 약과나 양갱이 다시 리뉴얼되면서 인기를 얻은 것에 비해서는 조금 못 따라오고 있다. 맞아요, 맞아요. 기껏해야 이제 제로 식혜 뭐 이런 쪽인데. 아 맞다, 맞다. 제로 식혜는 제가 김풍 사무실에 갔을 때 한번 먹어봤거든요. 아, 네네. 의심스러워. 이게 제로라고? 맞아. 그리고 밥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제로? 그러니까 밥알이 뭐 종이 맛 나긴 하던데 종이일 리는 없잖아요. 이거 식혜에 대한 호 불호가 심하시네요. 아, 그 밥알을 조금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죠. 그, 묘한 그 식혜 밥알에 위화감이 있어요. 네. 예. 자 나물, 약과 각종 전 일단 하나 먼저 탈락시킨다면 저는 먼저 탈락시킨다면 식혜와 수정갑니다. 아 저도 크게 이겨놓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요. 어릴 때부터 제가 나이는 있지만 어릴 때부터 이걸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어요. 네 저거는 그리고 한식 뷔페 갔을 때 한 잔씩 먹으면 맛있는 그 정도. 그때도 그렇게 아이스크림이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이 무제한으로 짜면 나오는데 이걸 먹을 시간이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맨날 얘기하는 게 클리셰가 그거 아닙니까? 찜질방 가가지고 뭐 식혜를 먹는다. 아 계란이랑 식혜. 왜지?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식혜도 은근히 배가 불러요. 아 맞아요. 예, 이거 건강에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 단맛인데. 그 찜질방에서는 오미자차가 더 맛있어요. 아 그럼 뭐 맛있게 너무 많죠. 맞아. 예. 거기 또 콜라 팔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미역국이 있는데. 진짜 너무 장르를 넘어가나요? 그러면 일단 식혜 수정과 제끼고 네. 나물 약과 각종전. 일단 각종전은 2위안은 된다고 봐야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면 약과와 나물 쪽인데 네. 소거법으로 가야겠네요. 예. 아, 근데 전과 사실 함께 뭘 올릴까요? 저는 나물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아. 예. 왜냐면 저희 집에서는 약과를 안 먹어요. 아. 그냥 주관적인 선택입니다. 그 뭔가 그렇지 않나? 약과를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분은 없죠? 만들어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예, 예전에 만들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물이랑 각종 전은 진짜 만들어서 먹는 거니까 뭔가 명절 음식 분위기도 나고 좀 이런 오늘 주제에 맞지 않나 싶네요. 약과. 약과 들어간 한과 세트. 그런 선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아, 그래요? 그냥 다 그 깡통 햄 세트 이런 거. 아 그래. 그런 게 훨씬 더 선호도가 그쵸? 높긴 한데. 그쵸? 그래도 한과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양갱이랑 보통 이제 그 유과 뭐 그런 것들이랑 같이 강정 이런 것들 같이 들어 있는데. 약과. 할머니 집에 영등포라 그런지 좀 고급진 것만 드시는 뭔가 그런 그 뭔가 옛날 음식 잘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노량진에서 바로 그냥 회쳐서 치킨 시켜 드세요. 치킨 드세요. 예. 그럼 전과 나물이 함께 올라가는 형국이 되나요? 아하, 사실 예, 약과가 요새 진짜 레트로 간식이라서 다시 예. 유행하고 있지만 좀 제 주관적인 입맛에는 아이스크림이 없다면 약과 종류 한과들은 워낙 달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음료를 그리고 같이 꼭 먹어야 되고 그리고 약과는 사실 학교 다닐 때 먹었을 때 맛있었어요. 그 이렇게 소포장돼서 조그맣게 예. 뜨는 미니 약과, 미니 약과. 아, 그런 거 이렇게 몰래 이렇게 먹기 딱 좋아요. 이게 이제 바삭바삭 소리도 안 나서 입안에 넣어놓고 수업장에서 녹여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수업 시간에 땡갈치 과자 아시죠? 아 예, 그건 좀 고난이던데. 그러니까 그거를 책상 서랍 속에 넣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먹는 시도했다가 바로 걸려가지고 8살 때요. 예. 아직도 그때 그 굉장히 망신당했던 기억이. 담임 선생님이 그 수업 중에 불러내가지고 대놓고 예. 약 그걸 가지고 엄청 그 망신을 줘서 그러니까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과를 드셔야 돼요. 네. 학교에서. 맞아. 아, 약과가 있구나. 자 그러면 어떻게 나물. 아, 네. 나물 이렇게 되면 뭔가 전과 함께 토너먼트 진출이면. 아 왜냐면 이 계란 후라이 이 비빔밥이 네. 제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건강에 좋기도 하고 맛있고 좋아하는데 조편성이 이렇게 잘 되나. 그러니까요. 그래도 저는 1위는 전을 올리고 싶다. 와. 라는 생각입니다.
오라버니는 1위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전. 아마 예, 전 1위고. 아, 여기서는 조편성이 압도적이에요. 아 그렇죠. 거의 예. 조금 쉬운 조였다. 그렇죠. 사실은. 죽음의 조가 아닙니다. 네. 2위 싸움이 좀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만 1위 각종전, 2위 나물, 4강 진출입니다. 자 그러면 2부에 돌아와서 비조 대결 해보겠습니다. 나물 잡채 오빠 그러면 오빠 집에서는 막 제사 안 지내. 근데 와이프 집에서 제사를 지내서 가야 돼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그쪽에도 우리의 문화를 또 전수해야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월간 코너 먹방 월드컵 일주어터 씨와 추석맞이 명절 음식 월드컵을 하고 있고요. A조에서는 각종 전과 나물이 동반 4강 진출을 했습니다. 이야, 이거 참 나물이 굉장히 대진이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B조 대결입니다. 자 후보 5번 동그랑땡입니다. 다짐육에 각종 채소를 넣고 동그랗게 뭉친 후 지져 만든 음식입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동그랑땡은 제사랑 명절 음식의 원탑입니다. 그냥 동그랑땡도 맛있고 해물 넣은 동그랑땡도 맛있고 두부 동그랑땡은 다이어트할 때 좋아요. 냉동 제품 말고 직접 만들어서 바로 먹는 동그랑땡은 명절 특식이에요. 크기가 작아서 만든 즉시 간편하게 한 입에 쏙쏙 넣어 먹기 좋아요. 아하, 지금 굉장히 열받게 또 채팅에 우승이라고 다섯 분이 연타를 쳤어요. 진짜요? 우승 후보라고 쓰라고. 아닌데요? 아닌데요? 굉장히 열받네. 아닌데요? 동그랑 그리고 막 그 반론으로 이거 전 아니냐 사실상 아, 이것도 전의 그렇죠, 그렇죠. 한 종류 아니냐. 저도 살짝 그렇게 생각해요. 합류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동그랑땡의 반대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 네. 다짐육은 씹다 보면 딱딱하거나 질긴 비계 덩어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싫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맛있는 건데. 그 살짝 비계가 씹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한 번씩. 전혀 모르는데 제가 너무 덜 씹었나요? 내가 너무 녹여 먹었나? 그럴 수 있죠. 동그랑땡 그게 더 맛있는데. 좀 녹아요. 동그랑땡은. 예. 동그랑땡도 전의 일종일 뿐 단일 메뉴로 떼어놓을 만큼 경쟁력 있어 보이진 않아요. 애매한 게 채소가 들어있긴 하지만 기름에 지져서 그런가 건강한 느낌이 없어요. 건강한 느낌 들려고 음식을 드시나요? 그러게요. 예. 요 태클이 들어오면 사실 이거는 극찬이죠. 예. 예. 맛있다는 뜻이고. 맞습니다. 예. 나물이 다 먹으라고 하신 분 있고. 명절 음식은 대부분 혈당 파괴 음식들이 많죠. 맞습니다. 그래도 예. 지방이 좀 주로 있는 음식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절이죠, 여러분. 그렇죠. 예. 예전에 이제 영양이 좀 부족했던 시절에 네. 명절을 먹으면서, 명절 음식 먹으면서. 아, 예. 또 그렇겠구나. 굉장히 좀 그런. 그 1년에 한 번씩 뭔가 맛있는 거 먹는 그렇죠. 날. 그렇죠. 풍요로운 날이죠. 아. 예. 근데 요즘은 다른 날도 풍요로운, 그러니까. 또 풍요로운 거죠? 맞아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다음 후보. 네, 후보 6번 곶감입니다. 감을 껍질채로 말려서 만들어낸 음식으로 감의 단맛을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명절엔 과식으로 배탈 나기 쉬운데 곶감은 변비를 만들어줘서 적절히 밸런스가 맞습니다. 아, 이, 과학적이에요. 네. 곶감은 후복은 다른 음식보다 오래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남은 명절 음식 처치 곤란이잖아요. 곶감 안에 호두랑 크림치즈 넣어서 간식으로도 팔던데 그게 정말 맛있어요. 두 분 꼭 드셔보세요. 아. 맞아요. 요즘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오, 그래요? 또 레트로 간식 느낌으로 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반대 의견입니다. 먹다 보면 물컹물컹하고 질긴 부분이 있는데 그 식감이 정말 싫어요. 그게 싫습니다랑 똑같으신 것 같은데? 식감이 좀 중요하시구나. 식감이 싫다? 네. 요새 애들도 곶감 좋아하나요? 곶감은 어르신들의 간식이라는 느낌이 크죠. 세대 갈라치기 나왔습니다. 아 네, 진짜 세대 갈라치기. 예. 명절에 세대 갈라치기는 안 어울리는 공격이죠. 맞아요. 명절은 통합 대통합인데. 세대 통합이죠. 예. 곶감은 한 세트에 양은 많은데 너무 달아서요. 한 번에 두 개씩 먹기도 힘들어요. 노력해 보세요. 채팅창의 장점으로 호랑이 퇴치가 된다고.
이 세대는 갈라치고 싶다. 어? 요 세대는 떼어놓고 싶다. 아, 진짜 웃기다. 아, 예. 중요하죠. 안전 중요해요. 한 번에 두 개씩 먹기 힘들다라는 건 굉장히 창의적인. 아. 하지만 저희는 이 고차원을 이해합니다. 네. 그렇죠. 자, 호신용품으로 좋다라고 질문 있고. 어, 근데 이거 참 창의적인 게 곶감은 변비를 만들어줘서 적절히 밸런스를 한다. 아, 곶감이 변비를 유발하는구나. 그렇죠. 아. 변비 유발,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사실 한 적이 있다는 거 고백하는 게, 그 땅콩 많이 먹으면 설사한다고 그러셨습니까? 아, 네, 맞아요. 근데 아몬드를 많이 먹으면 또 변비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두 개를 같이 많이 먹습니다. 아, 어쨌든 견과류니까요. 그러니까. 아. 위스키 한 주를 먹을 때, 네. 둘 다 한 주먹씩 먹어요. 아, 그러면 괜찮나요? 건강한가요? 그, 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 과학적이네요. 중도. 예, 중도 견과. 예.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곶감. 네. 네. 다음 후보. 네, 후보 7번 송편입니다. 한국의 전통 떡으로 반죽안에 팥이나 꿀, 깨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어서 쪄냅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근본 중에 근본 깨송편. 고소한 깨랑 달콤한 꿀의 조화가 최고입니다. 송편 안에 들어간 소가 다양해서 좋아요. 명절 맞이가 주제라면 송편이 맞죠. 추석 때 말고 송편 찾아 드시는 분 있나요? 이게 무슨 의견이죠? 지금은 추석 관련 주제니까 그렇죠. 이번만큼은 송편 밀어줍시다. 추석이면 송편이니까 이건 그러니까 거죠. 지금이 아니면 다른 주제에서 못 나오니까 또 일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묘한 갈라치기죠. 명절 갈라치기. 그러니까 그리고요. 초콜릿 송편 추천합니다. 카카오 70% 정도의 초콜릿 넣으면 많이 안 달고 좋아요. 초콜릿 송편 사장님인가? 초콜릿 송편이라?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볼 수 있어요? 아니요. 떡에 초콜릿을 넣는 거예요? 어, 근데 궁금하긴 합니다. 예. 맛있을 것 같기도 하다. 여기다가 바이럴을 해? 바이럴 할 데가 없어 베텐에다가 해? 자, 반대 의견입니다. 깨 송편 4개가 거의 공깃밥 한 공기 칼로리입니다. 송편 4개 먹고 많아요? 10개는 집어먹잖아요. 밥 서너 공기는 단숨에 먹는 꼴입니다. 살쪄요. 참 이 그 분위기 팝 분위기 잡치는 의견이죠. 그렇죠? 우리 누가 어차피 모릅니까? 추석에 살찌려고 지금 그렇죠. 음식 월드컵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아요. 네. 네. 이럴 거면 저희 베텐 그냥 전체 게시판에다가 답글을 달아주셔야죠.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코너 하지 마. 살쪄. 그거랑 뭐가 달라요, 그죠? 어, 맞아. 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깨송편인 줄 알고 씹었는데 콩송편이다.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지는 음식입니다. 가차가 있죠. 예. 아, 뭔가 명절끼리,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서 북불복 게임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뭔가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느낌. 아, 그렇죠. 예. 그거를 또 송편 마련한 떡집 주인이나 할머니께서는 굉장히 즐기는 느낌. 아, 얘 딱 콩이다. 이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요. 자, 꼭 직접 만들어 먹으면 이상하게 맛도 없고 옆구리도 터지더라고요. 똥손. 그죠? 똥손, 똥손. 네. 예. 자, 아무튼, 송편. 이 추석에는 사실 그 송편이 없으면 굉장히 섭섭하죠. 맞아요. 명절 예. 음식이긴 하죠, 진짜. 저도 명절을 안 지내긴 하지만 뭔가 그 떡국은 그래도 설에 먹고. 아, 네네. 예, 떡국이 만들어진 저요. 저는 네. 안 먹습니다. 어. 예, 근데 이제 추석엔 송편 그래도 좀 한 상자 정도는 사서 아니면 선물 받던 맞아요. 그래가지고 식탁 위에 있긴 있어요. 어 그러고 보니까 뭐 전이나 나물이나 이런 것들은 설날에도 먹고 그쵸. 뭐 다른 명절에도 먹는데 송편은 추석이라는 명절에만 먹는 거네요. 그렇죠. 또 그렇게 생각하면 유니크하네. 송편. 예. 저는 이 사진이 좀 열 받습니다. 왜 좀? 요즘 송편들은 색상 예쁘잖아요. 예, 보라색, 예. 노란색, 뭐 쑥색, 흰색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희 사진 자료는 깨송편만 반갈라져 있어요. 모든 송편이 깨송편이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아~ 어. 알고 보니 여기도 옛딱콩이다가 있는데. 그러니까. 콩이 보여줘야죠. 절반은 콩입니다. 예. 이거 선택할 순 없나요? 떡집에서 살 때?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송편을 직접 사진 않으니까. 아, 그쵸,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대가 주도하지 않잖아요. 어머니 세대 그 이상 부모님 그쵸, 그쵸. 세대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맞아요. 주도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사오시니까. 항상 콩도 먹어야지. 맞아요, 맞아요. 예, 섞여서 오는데 이제 진짜 깨송편만 좋아하는 세대가 이걸 주도하게 되면 이게 바로 코리안 러시안 룰렛이라고. 코리안 러시안 룰렛은 뭐야?
네. 어, 뭐 까레이스키 룰렛이에요? 코리아 러시아 룰렛은 뭐야? 어허, 그래요. 자, 이거 나중에 이제 순살치킨 당연하게 나오는 것처럼 예,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나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또 무서운 사실. 결국 콩소편이 남진 않아요. 어떻게든 없어져요. 그래, 맞아요. 떡은 근데 진짜 하나하나씩 집어보면 네. 금방 다 먹는 그러니까, 것 같긴 해요. 예. 결국은 이제 선조의 지혜인 것처럼 깨소편 먹을 때 콩도 같이 먹어줘야 나중에 아, 또 영양의 밸런스. 네, 콩소편만 남겨서 먹으면 그거 되게 아, 힘들거든요. 알고 보니 깨는 살살을 유발하고 콩은 변비를 유발하는 거 아닙니까? 어? 혹시 그런 건가?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라고. 오. 예. 자, 그러면 다음 후보. 네. 마지막 후보 8번 잡채입니다. 고기와 다양한 야채 그리고 당면을 간장 양념에 볶은 음식입니다. 음흠. 찬성 의견입니다. 잡채는 잔치상이나 명절상, 생일상에는 무조건 올라가는 국민 음식이에요. 이건 반박 불가입니다. 저희 집은 명절 마지막 날에 전 넣은 찌개 말고 잡채에 밥 넣어서 잡채밥 먹어요. 잡채는 만들 때부터 야채의 색 조화도 신경 쓰고 영양에도 신경 쓴 건강한 음식이에요. 반대 의견입니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노래 아시죠? G.O.D. 박준영 피셜. 어머니는 사실 짜장면 말고 잡채를 싫어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런 말씀을 하셨나 보죠. 어떤 아, 예능에 나와서. 아, 예. 예. 그러니까 박준영 씨의 어머님께서 네. 잡채를 싫어하셨던 것 같습니다. 박준영 씨세요? 박준영 씨 어머님이 안 좋아하니까. 예. 예. 기분 잡채네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분위기 잡채는 댓글들이 네. 있어요. 예. 그리고요. 잡채는 시간이 생명이에요. 금방 떡처럼 당면이 불고 수분이 날아가서 퍼석퍼석해지고 많이 먹으면 느끼합니다. 중식당에도 잡채밥, 고추잡채 파는 거 보면 국적이 뭔지 혼란스럽습니다. 한국계가 아니라면 탈락. 이게 어, 무슨 비뚤어진 국뽕. 그죠? 이게 무슨 멘트죠? 배타적 국뽕이죠. 아, 진짜 국수주의. 예. 아. 어, 저희 먹방은 그런 거 없습니다. 어, 아, 진짜 웃기네. 먹방은 위하다 월드예요. 예. 저희는 모든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예. 순혈주의 같은 거 없습니다. 예. 이거 예. 나라 갈라치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예. 음식이라는 거는 국경을 무조건 넘어오는 것이고 아, 그렇죠. 모두를 국경 넘어 행복하게 하는 건데. 아, 근데 진짜 웃기다. 예. 그러네. 어. 중국에도 잡채가 있나? 아니 근데 뭐 중국 식당에서 잡채밥을 팔았던 거 보면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 어, 검은 머리 잡채라고 하신 분이 있고 당면이 그쪽 아닐까요? 옛날 당나라 그거 아닐까요? 그래서 당면이에요? 그렇지 않나? 어, 진짜요? 어, 아닌가? 모르겠네요. 사실 그렇게까지 아, 저희가 그렇게까지 어, 이, 어, 이 의견이 다 갈리네요. 예, 이 삐뚤어진 국뽕에 휘말릴 필요 아, 없어요. 맞습니다, 휘말릴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네. 예. 아하, 잡채. 아, 잡채는 근데 진짜 흔히 말해 잔치 음식. 잔치 음식의 대명사인 것 같아요. 네. 잡채를 받으면 뭔가 대접받는 것 같지 않아요? 크, 날 위해서 잡채를? 맞아요. 엄청 맞아요. 난이도 있는 음식인 것 같고. 난이도도 있고 누구나 이제 좋아하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밥에 넣어서 먹어도 좋고. 아, 여기 짜장 소스만 조금 뿌려도 크, 기가 막히죠. 예. 그리고 이제 잡채는 뭔가 이제 저는 그 밥 공기를 사실상 앞접시라고 보거든요. 아, 네네. 예. 그렇죠. 예. 밥이 들어있는 앞접시. 예. 근데 이제 그 앞접시로 쓸 때 다른 음식을 먹으면 이제 결국 거기에 약간 음식 찌꺼기가 남거나 아, 그렇죠. 색이 밥에 물들어가지고 좀 보기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저는 잡채 같은 경우에는 뭐 밥 위에 올려져 있든 뭐 잔해물이 있든 그렇게 더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장점을 얘기하는 거고. 되게 특이한 장점이네요. 토핑. 아, 예. 토핑으로서 그렇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예. 아니 그리고 잡채가 건강한 음식인 게 이제 명절 때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 그럼 밥 아. 대신 잡채를 먹으면 됩니다. 크. 잡채랑 반찬 먹어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잡채를 좀 삼삼하게 해주시면. 맞아요. 맞아요. 너무 짜지 않은 잡채면. 탄수화물. 물론 면이 탄수화물이지만 그렇죠. 쌀보다는 낫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어, 이게 굉장히 어, 누들의 느낌도 있, 볶음 누들의 느낌도 있으면서도 밥과 같이 먹을 수도 있고 반찬으로 또 이제 조신하게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비조 동그랑땡 곶감 송편 잡채 4강에 뭘 올릴까요? 일단 전 개인적으로 잡채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잡채는 이 시금치가 들어가서 좀 빨리 쉬는 편이거든요. 아. 빨리 먹어줘야 돼요. 지금 뭐 빨리 먹자는 거예요? 뭐 빨리 올리자는 아니, 거예요? 근데 빨리 먹어도 괜찮은 음식. 왜냐면 너무 맛있기 때문에. 아하. 빨리 먹어버려도 된다. 그리고 잡채는 여러분 이제 뭐 남아서 혹시라도 남아서 포장을 해왔다. 그러면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마시고 다시 볶아드셔야 돼요. 아 그래요? 다시 기름을 둘러서 볶으셔야 이게 면이 떡이 안 지고 잡채를 그대로 먹을 수 있고 전자레인지에 좀 귀찮으셔서 돌리시면 이게 떡이 되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그런 걸 모르고 이제 잡채 명절 한번 뭐 지나오거나 뭐 어디서 선물 들어오고 그러면 잔뜩 있거든요. 맞아요, 통, 맞아요. 한 통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크게 해주시니까. 그런 경우는 그 도시락통 같은 데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있던 거를 그냥 꺼내서 밥이랑 이제 반반 해가지고 그냥 돌려서 먹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밥이랑 드시면 이제 떡져도 그렇게 상관은 없으시잖아요. 근데 뭔가 잡채를 느끼시고 싶다면. 하나 배웠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잡채 찬양만 했는데. 그래서 뭘 떨어뜨릴 거예요, 그럼? 일단. 하나, 최악채 떨어뜨립시다. 저는 재물, 사실. 재물. 송편이 재물이 아니야. 송편이 재물이다. 오. 한국, 한국의 추석을 혹시 증오하나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정말 맛으로만 봤을 때, 물론은 이렇게 추석의 대표 음식이 송편이긴 하지만, 그냥 맛으로만 봤을 때 저는, 예. 저는 그리고 송편을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콩 걸릴까봐. 아, 그, 코리안 러시안 룰렛이 싫다. 예, 예, 예. 그리고 보통 콩송편은 이렇게 손으로 한번 쥔 것 같은 무늬가 좀 있을 때가 있어요. 아. 떡집마다 조금 다른데. 예예. 그런 떡을 좀 피하시면 콩을 좀 피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쥔 거 아니에요? 국민 좀 확인하려고. 아 누가 저 사는 사람들이. 내가 그거 본 거구나. 야, 근데 요즘 콩이랑 깨 말고 또 넣는 게 있나요? 뭐 여기 아까 보니까 초콜릿도 있고. 초콜릿. 뭐 이거... 요새는 막 앙버터도 있는 거 아니야? 어? 앙버터? 맛있겠죠. 괜찮은데? 일단 뭐 앙이 파티잖아요, 그죠? 끝.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앙버터 송편? 어울릴 것 같기도 하다. 그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이야, 좋은데요. 송편 유학 갔다 왔냐고 하신 분 있고. 저는 그래서 송편이 꼴찌라고 생각하는데 오라버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곶감이. 진짜? 예. 뭐 곶감 좋아하는데. 곶감이 뭐 저도 싫어하진 않는데. 네네. 그래도. 추석인데 식탁 위에 4강 식탁 위에 곶감이 올라가 있다. 송편이 떨어지고.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송편이 1등 안 할 것 같은데. 굳이 올려서 치욕을 줄 필요 있냐. 오히려 그럴 거면 난 좀 더 맛있는 곶감을 선택하겠다. 라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곶감 보통 어떻게 드세요? 그냥 손으로 그냥, 쥐고? 네네. 아, 이 손으로 쥐고. 네, 뭐 이 꼬다리 부분을 이렇게 잡고? 네. 그렇게 먹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제가 곶감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런가? 그리고 곶감이 뭔가 좀 되게 고급져 보이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뭔가 선물할 때도 곶감 되게 포장이 엄청 멋있게 해주잖아요. 되게 비싼 과일 선물 받은 느낌? 맞죠? 비싸죠, 여러분? 오늘 곶감 색이네요. 옷이. 그러네요. 곶감 바이럴이네. 아, 맞네. 곶감. 근데 일단 그러면 동그랑땡은 사실 전이랑 너무 비슷하다. 라는 생각이죠. 설마 동그랑땡을 떨어뜨린다? 전? 아니, 진짜요? 왜냐면 육전에 먹으면 돼요. 달라요. 아예 다르죠. 어떻게 이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이제 코리안 미니 햄버거 스테이크라고 볼 수가 있고. 어느 나라에서나 먹혀요. 어느 나라에서 먹히고 동그랑땡의 장점이라면 이제 케첩을 찍어 먹는 분들이 많지만 네네. 사실은 고추장을 찍어 먹어도 고추장. 같은 붉은 소스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잘 어울리고 머스터드와도 잘 어울려서 이거야말로 이제 진짜 햄버거 스테이크는 약간 정크푸드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 크기 때문인데 동그랑땡은 작기 때문에 네. 미니여서 물론 이제 햄버거 스테이크보다 더 많이 먹게 될 수도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해로움을 덜 주는 미니언즈 때문에 작아서 해로움이 덜 한다고요? 왠지 한두 개만 먹고 말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결국은 전 동그랑땡이 저는 지금 잡채와 1위를 다툰다고 생각했는데 진짜요? 예, 예. 저는 동그랑땡은 너무 전이랑 비슷하고 전 전이 훨씬 맛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올려서 한번 붙여볼까요? 아니 곶감이랑 동그랑땡이 나왔어요. 자 봅시다.
일단 송편 뭐 오케이. 근데 오케이. 동그랑땡 한 접시에 동그랑땡이 20개 정도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요? 기름에 방금 아, 지져서 나왔습니다. 방금 지졌어요? 예. 네. 그리고 곶감이 나왔습니다. 네. 아, 뭘 먼저 먹냐고. 뭘 드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먼저 오는 건 동그랑땡이긴 하죠. 그렇죠. 왜냐면 곶감 후식이니까. 예, 그렇죠. 예. 아,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어, 그래요. 그리고 곶감의 그 후신용, 뭐 호랑이, 뭐 그런 것까지 전래동화까지 간다면 사실 동그랑땡을 한 바가지 들고 있었으면 호랑이는 곶감보다 자 호랑이 우리에다가 곶감이랑 동그랑땡 쏟았어요. 호랑이 뭐 먹을 것 같아요? 아 동그랑땡 먹는 사이에 네? 도망가면 되는구나. 그렇지. 뭐 먹겠어요? 아, 예. 그것도 맞네. 아이 참. 이거는 전래동화 잘못됐네요. 잘못됐어요. 동그랑땡을 던져주면 되는 거? 무슨 곶감이야. 어떻게 보십니까? 아... 동그랑땡. 아니 오라버니 생각해봐요. 예. 우리가 동그랑땡을 올리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또 투픽쇼다. 또 뚠뚠이들이 또 고개 올렸다. 참으실 수 있습니까? 너무 긁혀. 그거에 긁힌다고요? 아니 뭔가 반전을 주고 싶다. 아닙니다. 곶감 먹으면 호랑이도 변비 걸린다라고 하시고. 예. 돼지야 그냥 올려라고. 누구 얘기하는 거죠? 그래 두 명 중에 누구 돼지요? 예. 곶감 돼지요 아니면 뭐 동그랑땡 돼지요? 아이디가 조혜정의 템이에요. 메인 작가가 지금 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아하, 뭐 근데 또 그렇게 호랑이랑 비교를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예, 맞는 말씀 같네요. 동그랑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과거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좀 더 귀엽네요. 동그랑땡. 그렇죠. 호랑이가 불렀을 예. 때.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 잡채는 예. 1위? 아, 저는 잡채는 1위라고 잡채 생각합니다. 잡채 1위. 2위 싸움이죠 지금. 네네. 동그랑땡 아니면 곶감인데. 네네네. 일단 송편은 미안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편이 꼴찌다. 근데 곶감이 2위도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군요. 예. 아니 곶감은 그 있잖아요, 오빠. 겉에는 말랑 쫀득한데 안에는 그 감의 이렇게 부드러운 식감. 가끔 곶감을 이렇게 딱 꺼냈는데 겉에가 너무 하얗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불쾌할 정도. 아, 맞아. 불쾌할 정도 하얗는데 이것은 여기서 성분이 묻어나온 것일까? 아니면 누가 설탕에 비빈 것일까? 슈가 파우더 느낌. 와 근데 진짜 맞는 말이다. 그 선크림처럼 보일 때 있잖아요. 아, 예 맞아요. 좀 너무 과한 곶감들이 몇 개 있죠. 예, 선크림 바른 양궁 선수 같은 뭔가 그런 느낌. 예. 아 진짜 웃기네. 아. 자. 그것도 맞네요. 아 양현종이라고 하죠. 아 가장 좋은 예가 있었는데. 아 양현종 선수가 피부가 진짜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꽃현종. 어허. 팬입니다. 네, 그래요. 그럼 곶감은... 동그랑땡 갈까요? 예. 예. 뭐 먼저 먹겠냐 하면 동그랑땡이긴 합니다. 그러면 잡채 1위, 동그랑땡 2위 4강 진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동그랑땡을 따로 빼신 이유가 있구나. 자, 여러분 4강에 아주 재밌는 대결입니다. 각종 전대 동그랑땡. 어머, 진짜? 예, 그리고 잡채 대 나물입니다. 아, 묘한. 비슷하다. 묘한 더비예요, 그죠? 네, 나물에다가 야. 당면 넣은 잡채잖아요. 야, 전땡 더비. 어머. 하, 너무, 너무 힘든데? 예. 자, 이게 각종 전 하면 온갖 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동그랑땡을 제일 좋아해요. 그럼 오빠도 전 안에 동그랑땡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니고. 아, 그래요? 이제 각종... 그 사실 만든 위치에서 보면은 전 부치는 분한테 동그랑땡도 같이 떠넘기지 않겠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같은 배에서 나온 그렇죠. 건 맞는데 네, 같은 기름 쓰고 예, 같은 프라이팬에서 나왔는데 어쨌든 동그랑땡은 이제 따로 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각종 전에 1위는 뭐죠? 전 호박전 좋아합니다. 호박전 그리고 저희 집에서 동태전. 네, 할머니가 진짜 잘 만드시고 새우전도 저희 집은 하거든요. 새우전도 맛있고 그 산적 꼬치도 좋아하고 꼬치를 이제 김밥햄으로 하냐 소고기로 하냐 그때 이제 올해 우리 가족이 돈을 좀 벌었구나 하면 소고기가 꺼져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김밥햄이 꼬치 각종 전에 함정이라고 봐요.
무슨 암투 보세요. 예, 예. 자, 지금 일기토로 봅시다. 네. 각종전을 이제 나무로 이렇게 쫙 그 멋있게. 그렇죠. 달력 깔고. 예, 한 접시 쫙 나오면 각종전 훌륭해 보이죠. 아, 너무 훌륭해. 백만 대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동그랑땡과 지금 1대1 붙을 수 있는 전이 있나요? 오. 일기토 가능한 장수 있습니까? 1대1로 싸우면 또 그렇긴 하죠. 어, 또 그렇게 가신다. 하지만 동태전 나와. 이렇게 네. 생각해보세요. 일기토는 질 수 있어. 하지만 평생 하나만 먹어야 돼. 평생 동그랑땡만 먹으실 거예요? 아니면 오늘은 호박전, 내일은 동태전, 내일모레는 새우전 이렇게 좀 다양하게 드실 거예요. 아, 올드보이 메타로? 예. 그러면 그러면 당연히 각종전이죠. 그렇죠. 아, 최강전이 뭡니까? 근데 진짜 각종전에서 이거는 근데, 이거부터 넣어야 된다. 근데 보통 호박전부터 시작하시잖아요. 이게 전 어, 붙일 그래요? 때. 네. 아 붙일 때는 모르겠는데, 어 저는 호박전은 약간 손 젓가락이 잘 안 가던데. 헉, 진짜요? 그럼 예. 무슨 전 좋아하세요? 오히려 저는 이제 동그랑땡 제외한 각종전이 짝 있으면 동태전 아니면 약간 부침개. 아 차라리 예, 부추전 아, 같은 맞아요, 거. 맞아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어 이거 혹시 동그랑땡과 같은 계열인가, 같은 형제인가라는 생각으로 고추전을 살짝 뒤집어 봅니다. 그죠? 거기 안에가 또 그 안에 동그랑땡이 암약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뒤집었는데 똥똥하지 않다. 아, 아 다시 어, 그냥. 그것도 맞네요. 그 육전 훌륭하죠. 아 훌륭하죠. 네, 뭐 해물파전, 김치전 이런 것도 너무 다 맛있고. 예. 저는 이런 거죠. 이제 어쨌든 명절 음식인데 좀 다양성을 보여줘야 좀 풍성해 보이고 뭔가 아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그리고 가족이 많이 모이는데 한 명만 입맛을 공략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각종 전행 때문에 남녀노소를 다 어우를 수 있다. 할머님이 동그랑땡 안 좋아할 수 있잖아요. 어 그런 할머니가 있으신가요? 아, 물론 저희 할머니 네. 동그랑땡 좋아하십니다. 그럼요. 그렇죠. 사실 이 광주리 같은 곳에다가 예, 광주리 같은 그릇 소쿠리 맞아요. 예, 그런 곳에다가 딱 그 종이 깔고 각종 전을 DP해 놓으면 거의 완벽한 모습이죠. 그리고 동그랑땡은 예. 요즘 냉동식품으로 너무 잘 나가서 뭔가 명절 음식이랄보다 그냥 밥 반찬 같다. 아, 저는 좀 도시락 반찬. 예, 좀 드는 도시락으로 좀 안 싸죠. 예. 자, 어쨌든 뭐 어, 일기토로 일기 왜 이렇게 시무룩하세요? 아니 그냥 동그랑땡 그렇게 좋아요? 공명의 함정이 안 들어오네. 일기토로 붙으면 사실은 동그랑땡 최강급인데. 아, 그건 맞죠. 그렇다고 전쟁에서 승리할 순 없죠. 예. 백만대군이 이깁니다. 예. 각종전 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종전 결승 진출입니다. 자, 그럼 묘한 사강전입니다. 잡채 대 나물. 예. 자, 볼까요? 아, 잡채 대 나물. 아. 이것도 생각해보면 나물은 또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또 일기토로 한다면? 일기토로 가면 사실 잡채를 이길 수 있는 나물은 거의 없는데 그죠. 나물도 이제 총출동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처럼 진짜 그 삼국지를 치면 뭐 전투력 95 정도가 넘는 무력 그 정도의 나물들이 지금 모여 있느냐. 예. 보통 어떤 나물 좋아하세요? 저는 일단 그 거의 다 좋아하긴 하는데 일단 좀 쌉싸름한 맛이 나는 취나물 아 좋죠. 매콤하게 무친 콩나물 아 매콤한 네. 쪽으로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죠. 콩나물을 예. 그리고 어,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진미채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진미채를 네.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진미채가 있으면 나물들이 강화돼요. 강화 재료군요. 그렇죠. 강화 재료예요. 예. 아니 근데 진미채를 나물에 넣어요? 아니 보통 아니 나물 얘기할 때 진미채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야. 같은 그릇. 아, 무슨 같은 그릇. 아 그릇 크기가 해양 종류가 스파. 비슷하다. 그렇죠. 해양 스파이. 아.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네요. 예. 시래기 나물. 그다음에 뭐 아, 시래기. 고사리도 맛있고 아 고사리 도라지도 많이 나 올라오고 그렇죠. 그렇죠. 무생채. 어 그러니까 이게 그 한 대 어우러져서 진짜 비빔밥이라는 덩어리를 만들면 아, 강력하긴 한데 나물을 각자 이렇게 해놓은 것이 진미채 없이 과연 잡채를 꺾을 수 있는 왜냐면 잡채에는 고기들이 있어요. 그죠? 네, 고기들이 있고 그리고 고기도 그 있는데 이 채소도 많잖아요. 채소도 많고 당근, 양파, 시금치, 버섯,
맞아요. 거기 그 친구 뭐죠? 사실 잡채에서 강력한 그 목이 버섯인가?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까만데 흐물 그 버섯이에요? 아니 해물이에요? 버섯일걸요? 얘도 잡채 속에 진미채가 있네. 목이 버섯이죠? 맞아요 맞아요. 예, 버섯인데 아무튼 그 친구가 잡채의 존재감을 강력하게 해줍니다. 시금치랑 뭐 해가지고. 근데 사실 이제 뭐 자취하는 입장에서 나물을 남긴 걸 싸주시면 이제 끼니 해결이 좀 더 쉬운데 잡채는 조금 뭐 진짜 한 번 잡채밥 해먹고 말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나물은 사실 어떤 것을 동원하냐에 따라서 이제 매콤한 맛, 짭조름한 맛, 뭐 단맛, 맞아요, 여러 가지 맞아요. 신선한 맛 다 할 수 있는데 잡채를 조건입니다. 잡채를 총각김치 없이 먹을 수 있습니까? 갑자기? 예? 아, 네. 총각김치 없이 많이 먹진 못하죠. 아, 또 이게 그렇게. 총각김치 없이 먹으면 느끼해요. 맞아요. 근데 느끼하긴 예. 해요, 잡채가. 오이소박이나 총각김치, 뭐 무김치 혹은 최소한 깍두기 정도 이렇게 씹을 수 있는 김치랑 맛있겠다.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것도 맞아요. 예. 또 그렇게 말씀하니까. 또 나물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잡채 갈까요? 네. 잡채 결승 진출입니다. 자 결국 잡채와 각종 전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A조에서 네. 올라왔네요 둘 다. 아 아니네 아니네. A조와 B조의 1위끼리 만났어요. 아 맞네요 네. 맞네요. 자 각종 전 대 잡채. 사실 두 가지만 있어도 네. 이게 그냥 명절 최강의 투탑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그냥 뭔가 대접받는 명절 음식. 중에 딱 두 개여진 것 같아요. 전과 잡채만 딱 있으면 그냥 사실 완성됐다고도 봐도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크, 기가 막히죠. 예. 자, 어디에 젓가락을 먼저 꽂을 겁니까? 아, 두 개가 있다? 예. 어, 참 어렵네. 근데 저는 사실 밥 먹기 전에도 금방 부쳤을 때 이제 하나씩 맛보세요 하면서 먼저 먹지 않나요? 그렇죠. 전 잡채도 먹어요. 근데 맞다. 맞는 것 같아요. 아, 명절 음식이라는 것은 그 거하게 차린 다음에 사람들이 다 앉을 때까지 시간이 좀 소요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려지면 굉장히 모범적으로 먼저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잡채를 먼저 먹죠. 아, 그건 맞아요. 애프타이저예요. 아,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잡채인데 말이죠. 예, 그리고 또 간을 봐달라고 하는 것은 잡채가 아, 많기 때문에 맞아요. 합법적으로도 애프타이저화 할 수 있고. 합법적이네요, 진짜. 예. 아. 자, 뼈 작가님 어떻게 뭐도 좋아하세요? 이게 그 전 같은 거, 뭐 동태전 같은 거 뜨끈한 거를 잡채에다 딱 얹어서 같이 휘감아 먹으면 그게 사실 전 호롱이거든요. 전 호롱. 예. 뭔가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많은 사람 뭘도 좋아. 마지막에 선택하는. 예 예. 저는 잡채도 좋아요. 아 진짜요? 배가 안 부르거든요. 한 젓가락만 먹으면. 뼈 작가는 잡채를 선택했습니다. 아하. 개인 의견은 뭐예요? 아 근데 저도 잡채를 좀 더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오. 두 개 중에 고르자면 저는 잡채는 종종 시켜 먹기도 해요. 야 이건 진짜. 오라버니는요? 사실 저도 잡채. 아 진짜요? 네, 저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근데 이제 갈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오. 그래요. 어, 지금 전파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와, 전이 진다고? 전이 여기서 진다고? 막 이러면서. 네. 이렇게. 어. 아, 이럴 거면 동그랑 때 올릴 거 그랬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그 그렇죠. 팽팽한 양강 승부가 되면. 그러니까요. 결국 반대파들 흡수가 안 됩니다. 통합이 안 돼요. 예. 조 작가님은 뭘 더 좋아하세요? 잡채. 진짜? 은근히 잡채가 오호. 그리고 뭔가 저는 내가 뭔가 시간 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잡채는 좀 엄두도 안 나는 음식이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잡채가 더 어려워 보여. 잡채 뭐 밀키트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게 있나요? 잡채가? 어? 잡채 배달해 주는 데 있나요? 잡채밥 말고 저는 그냥 잡채를 시켜 먹은 적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잡채 팔더라고요. 그냥 떡국 파는 이런 집에서. 저는 뭐 이제 각종 전 이래가지고 전 세트를 몇 번 시켜 먹어봤거든요. 맞아요. 시장에도 많이 팔고. 네. 근데 이거는 혼자 사는 사람이 시켜 먹기엔 좀 별로입니다. 아 보관하기도 좀 어렵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느끼해요. 혼자 먹다 보니까. 그리고 맛이 없어요. 그 맛이 안 나요. 명절 때 네. 맛이. 맞아요.
네, 잡채. 아, 잡채 라면도 있어요? 잡채 라면은 뭐죠? 오, 그 봉지 라면을 팔아요? 아, 잡채가 되는 거예요? 아. 어, 나는. 아, 그리고 잡채 반찬 가게도 판대요. 아, 그쵸,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넌 또 잡채로, 잡채 맛이 나는 라면이 있다는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그 뚜기에서 나온 게 있대요. 신기하네. 반찬 가게에서 전도 판다고. 아. 전을 전 끝까지 잡고 계신 분 있어요. 못 넣는 분들. 전집은 있어도 잡채집은 없다. 오, 그러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네. 전을 테마로 해서 주점을 하는 집은 꽤 있죠. 맞죠. 그런데 잡채를 주점으로 한 테마로 주점할 수 있기는 어렵죠. 그만큼 잡채가 손이 많이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잡채가 낫지 않나? 전씨 있어도 잡씨 없다. 뭐라고? 전씨는 있어도 잡씨는 없다. 잡씨 없나? 네. 채 씨는 있는데. 전현무지 자편무냐. 전현무지 자편무냐. 스티브 잡스 무시하냐. 어, 전현무 대 잡스 됐어요. 아, 진짜 웃겨. 어, 그러네. 잡두광이 어딨냐. 잡두광이 어딨냐. 와, 진짜 웃기다.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전현무대 잡스를 하면은 누가 좀 더 윗사람입니까? 잡스니까 잡스겠죠? 잡채 우승입니다. 이거 스티브 잡스 때 얘기였네. 그러네. 아 진짜 웃기다. 와. 세상을 떠난 잡스가 전현무를 이겼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전시 잡시 웃기다. 와. 히바비가 좌씨인 거 아세요? 좌, 좌희재. 네, 맞아요. 신기하죠. 제주도에 좌씨가 좀 있어. 아. 제주 쪽 부씨랑 좌씨. 아, 신기하다. 맞아요. 희재 다 양가가 다 제주도 분이셔가지고.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텐, 오늘 아주 치열한 추석맞이 명절 음식 월드컵을 해봤습니다. 자, 잡채와 각종 전이 결승전을 펼쳤는데요. 우승자를 발표해 주시죠. 추석맞이 명절 음식 월드컵 대망의 1위는 바로 잡채입니다. 아~ 이거는 뭐 사실 잡스 오빠의 그렇죠. 승리다. 아 지금 뭐 일조터 폰 제 폰 제 손목 모두 어떻게 보면 또 아 잡스, 맞네요. 잡스가 네, 그가 이렇게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잡스의 레거시가 대한민국 추석일까지. 레거시. 어제 찾아보면 잡씨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아 진짜 예. 웃기다. 와. 다 잡사라고 하신 분 있고. 어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네요. 잡이라는 말이. 어, 그러네요. 잡서 네. 이런 거. 저는 있네요. 어렸을 때부터 잡식이라는 말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아 그래요? 육식, 채식, 동물도감부터 배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뭐 멧돼지 이런 거 볼 때 잡식이라고 돼 있으면 어 하이브리드네. 네. 아 하이브리드네요. 잡식은. 예. 어, 저 차도 하이브리드예요. 어 하이브리드. 저도 하이브리드. 아 그래요? 예. 잡이네요. 잡식이네. 예. 잡식 차들이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잡식은 잡채식이다. 아, 진짜. 굿잡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잡이 좋네. 잡이 좋은 좋아. 단어네. 직업이란 뜻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의 잡. 예. 네. 바로 방송인들 아닙니까? 저 잡것들은 안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아, 자, 아, 잡스러운 방송 함께 하셨는데. 아, 네. 오늘 의견 잡스럽게 보내신 분들 선정해서 갈릭맛 윙앤봉을 보내드리고요. 토요일 먹방 월드컵 게시판에서 먹방 음식 관련 주제 추천도 받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세요.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오늘 진짜 1년 중에 제일 크게 웃는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추석이죠. 아, 그러니까요. 네. 오늘 여러분 덕에 명절을 느끼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 한가위의 풍요로운 느낌을 저희가 또 함께 했고요. 자, 일주어터 씨와는 한 달 뒤에 더 맛있는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배영 추잡하다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와, 그분이 다 살려주셨네. 잡씨. 닉네임이 뭐셨어요?
잡씨 있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웃기다. 성씨. 설마. 어 근데 찾아보면 진짜 희귀한 성씨들 많아. 한국에도요? 잡 있어. 거짓말. 있어. 아니 없어. 있어. 이거 잡 여기 써 있는데? 어. 뭐라고? 잡씨가 있어. 잡. 잡스. 여러분 잡스 한국분입니다. 와 작씨도 있고 잡씨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인물 그게 없고 뭐 그 아 살아남은 분 없는 건가? 본관 뭐 이런 게 없는 거 보니까 와 대박이다. 야 이 이회진이다 이회진. 어 이회진이 뭔지 아세요? 어 이회진. 왜 그래? 뭘 테스트하는 거야? 너까지 그럴 거야? 어? 아 대박 여러분 잡씨가 있대요. 이돼진 말고 이외진이요. 이외진. 아 진짜 웃기다. 사라진 성씨 같아. 한국의 사라진 성씨. 대박 신기하다. 그러면은 대가 대를 못 이은 건가? 잡씨가. 그러네. 왜냐면 별명이 잡것이었을 거 아니야. 소개팅이 안 돼. 어. 잡성재 씨 말면서 잡주연. 아 요즘에 계셨으면 사실 잡스의 후예로. 어, 진짜 유튜버 각인데. 그러니까. 잡튜버 이래가지고. 어, 이게 무슨 잡신가? 아니 무슨 잡인가? 워크맨 같은 걸 그분이 하셨으면 됐잖아요. 잡성재 씨. 듣보 잡시라고. 지금 후손들 없다고 너무 까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웃기다. 이게 뭐야? 잡씨 잡 한자를 검색했더니 욕설이 나왔어. 구글 왜 이래? 어 이거 한자만 검색했는데 뭐야? 이거 우리나라 욕인가 보다. 그렇지. 전통이에요. 아, 석길 잡이래. 어, 그럼 그 잡이네 진짜. 석길 잡자래. 성을 진짜 석길 잡자를 쓰는 거예요? 석길잡이라 한자로 작가님 안 믿는다. 잡스럽다라는 뜻을. 아 여기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진짜. 믹스잡. 아니 놀림을 너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없잖아. 내 후손에게 잡씨를 물려줄 수 없다 이러면서 그냥 대를 안 있는 거지. 가도 되는 거예요? 잡시성 가진 분 계셨으면 잡코리아 모델 되실 수 있겠죠. 하실 거 많았을 텐데 아깝다. 근데 진짜 후손이 없을 수가 있나? 잡채. 잡. 잡시성 갖고 계신 분 혹시 방송 들으시면 출연 요청드립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마르게 나왔다고? 제 덕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됐어. 아, 진짜 그게 아니라 되게 지금 자기 말랐다고 지금. 아니 진짜 그게 지금 핏 마음에 안 들어요. 옆으로 이렇게. 근데 너 핏 뭐야 진짜? 사이즈 몇이야? 뭐요? 어. M 아니야? S 아니야 S? 이렇게 헐렁한데? 그래 이랬는데 S면 그냥 풀인가 봐요. 아 그래 남자도 입을 수 있는 거겠지?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라버니 잘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그 회식 잡힐 수 있으니까 출동 준비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잡담할 때 그 잡이고 잡념 잡지 잡채 오 되게 멋있는 말인데 잡이라는 말이 미만잡 익스견들이 건강하고 좋은 것처럼
왜 없어졌을까? 잡시성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후손들은 있었을 텐데 왠지 성을 바꾸지 않았을까? 그들이 모여서? 잡시로 바꿨냐? 그 뛰어다니 왜 이렇게 뛰어다녀? 왜 뛰는 왜 뛰는 거야? 왜 이렇게 뛰어다녀? 왜 이러고 갔다 들고 다니는 거야? 안내해 줄게. 아이 너무 웃기네. 뭐가? 아. 자 여러분 생방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끌게요.